우리 지역의 알고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부말 뉴스. 7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릉사동 주민센터에서 어린이 환경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4일까지이며 초등학생 선착순 20명입니다. 이번 교육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총 3일에 걸쳐 기후위기와 자원순환에 관련된 환경교육과 쓰레기 없는 비누 만들기,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간식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으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릉사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환경에 관심 있는 성북구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청소년 미래지원센터에서 8월 토요 꽃마을 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10일과 2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과 나라는 주제로 10일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나만의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를 하며 24일은 초등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그린 민화, 부채 만들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3일부터 선착순 25명 모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 청소년 미래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에서 2025년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제안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월곡 청소년센터 청소년사업팀 또는 성북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성북구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년공간 동선 이음에서 8월 여름방학 특강을 맞아 면접 성공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스피치 스킬과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2차 시 강연을 진행합니다. 8월 2일과 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와우 스피치랩 정수경 대표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별 스피치 수준에 대한 장점과 보완점을 인식하며 언어적, 비언어적 스킬을 이용하여 당당하고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3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간 동선 이음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면접 성공 시크릿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넷째 주 성북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